49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490번. 자,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아, 이거 맞는 질문. 헌법상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 광고 역시 사전 검열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보시면 헌법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료 광고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동조 2항 당연히 적용돼 사전 검열도 금지. 자, 광고래도. 자, 5개 광고물 관리법상 사전 허가 제도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광고물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기간 등 여기 내용이 있어요? 자, 사전 허가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검열 금지 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맞아요.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도 사전 검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1조 2항이 검열 금지를 규정한 것은 뭐 어쩌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하진 않지만이 아니라 해당. 자, 검열.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사전에 내용을 심사, 뭐 선별, 허가받지 않은 것을 발표를 뭐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럼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기능협회. 근데 이 협회는 뭐 독립협회 막 이런 거될 수가 있는데 독립된 협회. 근데 행정권이 이 협회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면 행정권이 주체가 된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도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취재 인력 3인 이상 포함 뭐 편집 인력 및 5명 상시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신문을 등록할 수 없도록 아까 이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었고 침해라고 봤는데 사전허가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허가 뭐 이런 건 아니죠.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등록 등재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단뭐 아까 위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전허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진 않지만 그 아까 뭐 이렇게 많은 취재 인력 그 취재 편집 인력을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뭐 이런 게 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구성에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고 얘기. 자, 추천제도. 자, 외국 비디오물의 영상물 등급위원회 수입 추천제도는 영상물에는 필요 적절한 사전 검증 절차로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는 사전 검열이라고 했어요.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외국 비디오물 수입 추천제도는 비디오물의 수입 배포라는 의사표현 전에 표현물의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 등급위원회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 허용 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 억제하는 그래서 검열 마찬가지로 외국 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때는 영상물 등급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아까 그런 같은 맥락으로 검열 방영금지 가처분 이건 누가 해? 방영금지 가처분 어디에? 법원에서 하죠? 그럼 아까 검열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거.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사전 검열이 해당하지 않는 사법부가 심리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영금지 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해서 심리 결정하는 거에서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여론조사 실시 행위 어떤 뭐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실시 행위를 그냥 신고 의무로 부과하는 거예요. 자, 사전 검열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없다. 실시 행위는 신고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에 하는 광고는 과잉금지 원칙 여부를 심사하면서 기준이 광고는 아무래도 완화되겠죠? 완화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상업 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아, 이렇게 물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는 좀 완화, 과잉금지 원칙이 완화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 아니 침해를 받은 자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아예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는 반면에 방법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 원칙을 준수하여서 그러니까 조금 완화돼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제와 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서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 게시판 인터넷에 좀 댓글 좀 쓰고 카페 이렇게 활동 좀 하려는데 본인 확인 절차를 너무하다 심해. 자 어떤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요즘에 막 그 막 거짓이 막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아 그런 거는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 임시 조치 손해배상 이런 걸로 아직 할 때마다 본인 확인 조치 아 과하다. 그래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기 이름, 그러니까 본인 확인 조치 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언론의 자유. 여기도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을 좀 그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죠.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하는 거를 제한. 90일이면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후보자는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전문가일 수 있잖아. 어느. 그러면 그 선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근데 3개월 그냥 너무 길죠. 자, 치면 최신 판례.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도 게재하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불공정 선거를 간주하는 선거 공정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어떤 언론사의 개념도 매우 광범위.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 자 최근 판례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 이게 뭐 과장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보 딱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일반 소비자들도 딱 그걸 알아서 제대로 그 치료받고 싶을 수 있잖아. 그래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인의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오히려 공의를 증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금치 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가. 요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요거하고 비교해 주실게. 288번. 운동. 거기서 288번에서는 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죠. 그게 왜 그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원칙과 전도가 이렇게 전도됐 원칙과 예외가 전도됐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금치 기한 중 집필을 일단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그거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원래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아예 금지하도록 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에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기 때문에 금치 처분의 기간도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운동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 이런 거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죠.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이런 음란물을 즉시삭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 아, 이렇게 당연히 처벌하겠죠. 자, 아동 음란물 보관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의무. 그 N번방 사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겠죠. 50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 헌정사 문제죠. 자, 헌법 제21조 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조항은 처음으로 60년. 자, 4.19 이후에 2공화국 3차 개정헌법에서 규정되었으면 72년 8차 아니 72년 그 7차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 자, 그 집회 자유와 관련된 헌정사 문제. 이게 그 특히 이제 변시 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어떤 자유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헌정사를 만약에 연역적으로 헌재 판례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특히 변시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묻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집회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그래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율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죠? 아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자, 그래서 침해한다고 했어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성적으로 규정했을 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이거 뭐야.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 우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자, 침해한다고 했어요. 요즘에 특히 일몰 시간 후는 뭐예요? 보통 그 뭐 여름에는 뭐 더 늦게, 그러니까 해가 좀 늦게 떨어지면 전 그 겨울에는 뭐 6시 이후에 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6시나 7시 이후로 해서 예를 들어 12시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그 뭐 8시 이후로 충분히 요즘에 뭐 10시 전후로 해서 많이 활동을. 그러니까 해 떨어지고 나서는 집회를 못 하게 한다.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너무 광범위하다.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은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오늘날 직장이나 학생들의 근무 학업 시간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 형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제한. 국회의사당 그 최근에 100m 이내 5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무조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죠. 국회의사당 100m 이내 5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 지나친 규제. 자,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 그러니까 예외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허용하지 않는 집회 일률적 전면적으로 다 집회에 대해 침해.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 5개 집회를 전면적 금지. 집회에 대해 침해.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잘 안 왔는데
집회자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 장소로의 여행하는 단계,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 장소로부터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듯,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등에서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조치들을 금지하는 거다.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개 이상의 신고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이렇게 해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 집시법 8조 2항 관할 경찰서는 집회 또는 시 시간 장소가 중복된 두 개의 신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상반되어 방해된 인정되면 5개 집회 시 시간을 나누고 장소를 분할해 개최하도록 일단 권유하는 등 각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이거 해도 안 되면 이제 뭐 뒤에 된 신고된 건 이런 노력 끝에 이제 뭐 금지를 하더라도 일단 노력을 해야지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해야 되는 게 저런 노력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외교 기간의 경계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원칙 무조건 금지하면 헌법에 위반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면 요거는 그 헌법의 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 집시법 시위 금지 장소 그래서 이제 해서는 아니야 되는데 다만 다음 강목 요기에 해서 침해할 우려가 없는 요 세 가지 자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업무가 없는 휴일에 이렇게 요런 예외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집회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런 입법 기술상 가능한 최대한의 예외적 허용이지만 허용범위 적절하다고 이렇게 예외를 허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각급 법원 100m 이내 5개 집회를 하면 형사처벌 자 침해 예외를 두지 않으면 침해예요. 자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 허용 가능한 5개 집회 시위까지도 일률적 전면적 자 금지하면 집회적 침해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행위는 집회 참가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위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집회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도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자, 제한되는 기본권으로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일단 초상권이죠. 그래서 인격권.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유결정. 내 사진,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위축되니까 집회의 자유. 출제하고 싶은 욕구가 들겠죠? 자,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유권, 집회 자유. 자, 쓸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접수된 두 개의 5개 집회 신고서에 대하여 아까 적법한 절차 접수 순위 확정 노력을 하지 않고 모두 발리하면 침해. 일단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조 2항에 따라 후순위 접수된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과해. 그러니까 신고의 사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8조 2항에 따라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과했어야 된다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 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에게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줘. 소수 집단을 위한 기본권이에요. 자 이걸 그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하다 안 돼서 이렇게 뛰쳐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태극기 이런 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소수 집단을 위한 기본권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헌법 21조 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보시면 21조 2항의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 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집회의 자유와 관련돼서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 시 자유의 자유 영에 속하지 아니한다. 삼성에서 무슨 노조를 만든다 해고됐어. 그러면 삼성 그 사옥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효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장소의 선택은 집회 시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자, 누가 어떤 장소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 원칙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 또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 회사에서 해고됐으면 그 회사 앞에 가서 이렇게. 5개 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행위 역시 집회의 자유에 의해 야간에도 보호 되겠죠. 그래서 5개 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건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회 안정지수도 국민이 주거, 사회 평온 등을 이유로 제한하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선의 방법. 아까 보호 영역을 확정하고 37조 2항에서 제한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5개 집회를 야간에 주최한다고 해서 집회 자유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뭐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요즘에는 다 퇴근 이후로 그 다음에 야간에 활동 그런 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일몰 시간 후부터 24시까지 5개 시위 경우에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죄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공공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됐죠. 체류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 자, 그냥 물인 경우하고 체류액 플러스 물인 경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살수차를 이용한 살수장애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맞는 건데 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왜냐? 법률에는 직무집행법 10조령 다시 자 기타 장비로서 살수차 물포 이거 물대포 소위 물로 쏘는 거 살수차 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지.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 장비는 이렇게 법령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혼합 살수 방법은 아까 체류액을 물이랑 혼합한 용액을 살수하는 거는 여러분 살수차 물만 하지 물포 여기에 혼합 살수 혼합액을 여기에 섞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거죠. 자 혼합 삼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 안마사협회 회원이 되도록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일단 여기에 일률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한다면 정부가 여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한 어떤 이런 거라서 요거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이익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사에 대한 허가. 이것도 무슨 비례원칙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허가제는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언론 출판 에 대한 허가나 건물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군사장 필요한 때는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거주 이전 단체 행동. 자 이거는 그 계엄법에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비판이 받죠. 자 헌법에는 어떻게 했냐면 영언정법으로 그랬어요.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 정부나 법원, 국회는 언이, 국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언정법,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헌법에 이렇게 했는데 계엄법에는 군사장 필요할 때 비상계엄 체포공범 압수수색, 그러니까 영장제도인 거죠. 근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거주 이전. 여기는 거주 이전 없잖아. 단체 행동 없잖아.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거예요, 법률은. 이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아요. 대신에 비상위원 선포는 거주 이전 단체 행동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헌법은 영언정법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법인 등 결사체도 결사자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축협 중앙에는 그 회원 조합돌과 별도로 결사자의 주체가 된다. 그 예전에 이제 뭐 삼별노조, 뭐 민주노조 그런 단위 노조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또 뭐 결사체를 이루고 막 이런 것처럼 지역 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 운동 제일 싸게 먹혀져. 자, 근데 금지 표현을 잘 치면은 이렇게 싸게 먹히는 수단이 있는데 전화 컴퓨터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입법 목적 달성 이후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주택 건설 촉진반 주택조합은 자, 모든 국민의 주거 향상 수준의 향상을 기여한다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자격을 법이 정해놓은 특수조합. 그래서 결사의 자유가 뜻한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그래서 유주택자가 조기에 뭐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뭐 주택이 없는 이런 사람을 위한 특수조합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그래서 유주택자가 저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